자, 두 번째 이색 보험입니다. 직원이 뭐뭐가 돼서 퇴사하면 보험금을 준다. 요거는 영국에 있는 보험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얘기는? 네. 정답. 정답. 근데 처음부터 맞추면 너무 재밌지. 말해 보고 얘기해요. 말해 보고. 복권. 정답. 아~ 정답입니다. 아, 바로 맞췄네 진짜. 네, 너무 말이 됐다. 느낌이 오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실제로 직원이 복권이 돼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영국은 과거에 취업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보험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고용주의 불안감을 반영을 해서 이런 그렇죠. 보험이 나왔다고 해요. 자, 영국의 이 같은 이색 그 보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은 확실히 근로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 같고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서 아 정말 앞서가는구나 그렇군까 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아무래도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복권 종류가 많고 네. 당첨 금액도 다양하고 그럴 거예요. 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사회적으로 반영된 그런 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색 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하기 전에 안전하게 보험을 요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색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예요. 아 저는 근데 오늘 두 개 맞춰서 잠깐 쉴게요. 좀 맞추시라고 좀 쉴게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네, 먼저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힌트 없어요, 힌트? 힌트? 네. 이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거나 연기를 해도 보험금이 나와요. 정답! 오! 결혼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여기에 더한 게 오지 못하는 친척이 있을 때, 사진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리고 결혼식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또 웨딩드레스가 망가졌을 때, 그리고 결혼식 진행 도중에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이렇게 약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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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서 요 기간 안에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보험료가 나와요.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인가요? 아, 왜냐면 결혼을 최대한 예우해주는 보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 결혼 사진 잘 안 나왔을 때, 맞아요, 맞아요. 웨딩드레스 좀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신부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기억으로 남고 에이. 평생 갈 수 있는 건데 그나마 소액이라나마 뭐 보험금을 좀 받으면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이 위안이 되지 않나. 그러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회사로 이전되면서 그렇게 사진을 못 찍은 사진가나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보험사가 직접 청구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꽤나 기발하고 괜찮은 보험 같아요. 오늘 알아본 보험은 어떻게 보면 각 나라별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모습이 조금 반영이 된 보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